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신원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거의 매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을 인구 절벽의 원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급작스럽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인구가 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6년에는 1.2명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도 매우 우려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51.9%입니다. 2010년도 64.7%, 2014년도 56.8%와 비교하면 너무나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는 하면서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은 기피하는 모순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이를 갖기를 꺼리는 것은 고용 불안정,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들도 출산을 부담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및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승진과 경력 단절을 걱정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꺼리지 않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성들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동료 및 상사들이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가족 내에서 아빠의 역할을 중요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육아는 부담, 전쟁,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과연 육아를 고통으로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권하는 걸까요? 저는 삶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왜 산에 오를까요? 신비한 자연의 조화에 감탄하면서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힘들지만 키우다 보면 둘째, 셋째를 낳고 싶게 되는 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녀가 주는 행복감 때문이 아닐까요? 저출산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 기업, 가정이 합심하여 노력할 때 자녀의 양육이 소중하고 행복의 원천이라는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면 부담이 아닌 기쁨이라는
따뜻한 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